많은 아이들 사이키아트리스트가 뭐죠? 정신과요. 정신과요. 소아 정신과에서는 믿죠. 뭘 믿냐면 아이의 성격 발달이 immensely. immensely 뭐지? immensely 대단히. 대단히 엄청나게 얘기죠. 엄청나게 영향받는다는 거죠. 뭐에서? 음악에서. 음악 좋은 거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의 노래들은 도울 수 있는데 뭘 도울 수 있어? 아이가 배우는 걸 도울 수 있죠. 더 많이. 모의 상관없이. 그들의 다른 학습 스타일에 상관없이. 뭐 중에 하나? 전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. 아동 교육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대한데, 아이의 CD 뭘 담고 있는? 커스터마이즈. 커스터마이즈가 뭐죠? 커스터마이즈 한편 많이 쓰는데, 커스터마이즈 뭐지? 내가 옷을 사는데 커스터마이즈 때문에 옷을 샀다면 나한테 딱 맞춰진 옷을 샀는데, 그 재단에서 맞은 옷을 산다는 얘기죠? 딱 맞춰진, 딱 맞춰진 노래를 담고 있는 CD가, 네, 개발되어진 거죠. 뭘 가진? 아이의 이름을 가진. 네, 언급되어진. 여러 번. 그니까 CD 안에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. 그치? 또한, 뭐 했을 때? 가사와 라임이, 근데 어디에? 아이의 노래에 있는 라임이 선택될 때, 그 라이터는 명심해야 되죠. 뭘 명심해야 돼? 아이의 흥미를 명심해야 되죠. 근데 어떤 흥미? 탐험하고 싶은 흥미지. 세계를 뭘 통해서? 지식을 통해서. 그들이 얻는 지식이죠. 뭘 통해서?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. 다시 좀 기네. 가사나 라임, 아이의 노래의 라임이 선택될 때 그 글 쓴 사람들은 그 작곡가의 작사가 있지? 명심해야 되는데 아이의 관심을. 근데 뭐야? 세상을 탐할 관심이지. 지식을 통해서. 그들이 얻을 지식인데 노래를 통해서 얻을 지식이지. 네? 그 다음에 사용하는 뭘 사용하는 것? 라임을 사용하는 것. 뭐로써? 형태로써? 뭐 형태? 배움의 형태로써 라임을 사용하는 것은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의미 있는 과정 중에 하나죠.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. 네, 모의 관점에서,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음악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뭘 향상시킬 수 있어? 크리에이티비티,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. SNS 문법뿐만 아니라, 무엇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다양한 그 초등학교 각각, 학부모님들 유치원 얘기하는 거야.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뭐하고 있냐면 내 커다란 관심을 기르고 있는데 뭐하고 관심을 기르고 있어?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관심을 기르고 있죠. 뭘 통해? 노래를 통해. 뭘 위해? 그들의 효과를 위해서죠. 네,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래를가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 걸 도와줍니까? 디번. 네, 뭘 만듦으로써 창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. 답은 디번.